리타야 너 여기 들어가봐. 아니 야 너네도 죽인 거 들어가봐. 보면 들어가 빨리. 야 모래로 자연사를 시키면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진짜 그래볼까? 어. 야 그냥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어어 어, 죽여 죽여 죽여. 이걸로 죽이자. 어 리타 반응 보니까 얘 찐이야. 얘 찐이야. 얘 찐이야. 찐이야. 찐찐찐찐찐. 얘 지금 이미 답 없어서 아 죽어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거. 자 오늘은 살인자를 찾아라 여러분들 오랜만에 새로운 맵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살인자를 찾아라 여러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한인타운 사람들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을 하려 하지만 빌런이 김치통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빌런을 쫓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정신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일어났구만. 아니 김치통을 누가 훔쳐간겨. 자 컨셉이 한인타운 사람들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을 하려 하지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한인타운에 한국 사람이 Hello, 김장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겠죠.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한인타운에는 고소 남조선 동무들만 있습니까? 지랄마 지랄마 지랄 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묻어 묻어 빨리 묻어. 야 빨리 김장 같이 해버려 너구리죠 새끼. 네, 컨셉에는 문제 없습니다. 물음표 치길래 했던 말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 중에 살인자를 뽑게 될 텐데요. 살인자는 살인자에 맞게끔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맵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이 맵의 출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맵을 따오셨다고 하네요. 에펠타워 in Minecraft. 뭐 에펠타워요 여기가? 에펠이요? 맞다. 위 그 아줌에 어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자 오늘 살인자의 김치통이 들어가 있고요. 자 잠깐 책가기펜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오늘 뭔가 느낌이 배신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네요. 오늘 히든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히든 직업. 아 히든 직업인가요? 마피아? 스파이. 아 그러니까 정반대로 경찰이 오는 거야. 근데 어떤 히든 직업일지는 아니지. 봐야 알겠죠? 김치를 만드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오시는 거지. 아가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첫 번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 got it. 야! 자 과연 제발 살인자나 이런 거 걸리지 마라. 제발 걸려라 제발. 야! 오케이. 티나라 티나라. 티나라. 오케이. 우참하게. 자. 오케이. 제발 나 내 이름 킹맨. 야 거기 닥치라. 닥치라! 야, 뭐 세치기 자연스럽게 세치기 나갔는데? 미친. 자 고맙다. 응? 난 내가 킹맨이 등을 쳤는데 머스 얼굴이 보여서 개깜짝 놀랐어. 자 한 번씩 뽑아주세요. 야 맞다 이제 내가 한번 뽑아볼게. 오! 오 뭔가 좋은 게 걸린 느낌인데요? 다른데? 좋아. 나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미친놈. 나는 왜 점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게 기다려. 설마! 긴장돼. Do you know 김치? 그래 저희 Yes! 죄송한데. I know! 아 난 이쪽, 오늘 이분... 히든 직업 알았어. 오늘 히든 직업 보쌈이야. 어? 들어가. 응? 응? 보쌈 김치? 김치는 보쌈이지. 만두기 아무 말도 없는데? 아무 말도 없네. 강호야 버스터가 죽으면 내가 임포스터야. 본인 살인마다. 자 하지만 리타님 오늘 초반에 죽을 예정이죠? 들어가지도 아니 이게 왜 아래 거까지 이거 그거 해놓은 거야? 미친 불편하게 뭘 쳐다봐.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북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네네 린민의 김장 김치를 보여주고 왔어. 기다려. 진짜 아 왜 잘하냐고 구령 동지 맞지 구려. 아니 넘어가던지 미친.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 김연아와 박지성 박지성의 오른발 왼발이 있는 나라고. 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만해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마라. 야 누가 무시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안 무시했어요.
근데 그 북한 말로 키스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 북한 말로 짭집 짭집 좁지 두 동아리 접어 맞나? 진짜로? 어 나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에서 봤던 거 같은데. 접어 달래? 해야 돼? 뭐, 아, 진짜 뭐라고 머스터 뭐라고? 짭집 좁지 자, 다 뽑으셨나요? 다 뽑은 것 같아요. 응. 자, 그러면 저희들 중에 누군가는 살인자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네, 특수 직업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인은 여러분들 4개의 특수 아이템을 조합해가지고 살인자를 네, 처단할 만한 무기를 만드셔야 되고요. 살인자는 그 특수한 무기를 회수해 나가고 일반인들을 다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각자의 승리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플레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예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료를 찾아야 해요. 지금부터 네, 살인자를 찾아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마력 뿌려. 맵이 처음 보는 맵이라 어디에 특수 아이템이 있을지 몰라. 사이에 엄마타일과 BTS가 있고 박지성이 심장이 무난하다. 그만해.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말거라. 거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야? 누가 무시했냐고. 남조선 애미나의 조종아리 다 들어. 아이 또 나는 김치 담글라고 왔는데 갑자기 에펠이 보여. 에펠이 야 잠깐만 에펠타워에 특수 아이템 하나 있지 않을까? 어? 조합 장소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갈 사람 올라갈 에펠타워 사람 에펠타워 올라가는 중. 뭐 있다 거기 분명 좀... 좋은 거 하나 있다. 근데 여기 뭔가 아이템이 이상한데 응. 나뭇잎 넣어놓고 박리타 대가리라 돼 있는데 이거 준비 누가? 아 잠깐만 아, 뭐야 볼터를 써 남목님? 봐라 불었지 불었지. 어 근데 히든 아이템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맵 겁나 넓은데? 자 다이아블럭은 여러분들 굉장히 특수한 능력이 있는 아이템이 있는 상자고요. 자 무조건 위에 블럭을 켜야 됩니다. 자 반면에 철블럭은 이 살인자를 찾아라에서 핵심 아이템 특수 아이템 4개의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통화 찢어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 예. 네. 자 저는 오늘 일반인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바람대로 일반인에 걸렸고요. 살인자를 찾아라 오늘 특수 직업이라 살인자 있는데 사실상 두 명이 약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 특수한 아이템 매혹을 얻었다. 굉장히 좋은 거지. 일단 한 발 앞서갔어.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얻어야 되는데 아 이런데 뭐 꼭 하나 있지 않을까? 으어! 야 철블럭 하나 발견했다. 미쳤는데? 목돈이 1티어고 대시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매혹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안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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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호 쪼까 치는데 쪼까 치는데 야고 좀 칠 줄 아는데 뭐 어? 이걸 찾고 있었나? 어허 내가 더 많이 발견해가지고 특수 아이템을 내가 가져갈 거야. 하지만 자네 특수 아이템 아니고 재료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재료 아이템 재료 아이템을 많이 얻은 사람이 이제 가져가게 될 테니까 아니면 뭐 오늘 살인자라서 뭐 그거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스님? 아니야 그 오늘 내가 아버님한테 그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줄게 아버님. 어떤 정보? 여기는 에펠타워야. 수님 너 살인자지? 아니 살인자 아닌데? 왜 아닌데? 수님 살인자 이렇게 아버님이 졸졸 따라다닐 리가 없지. 아닌데 오히려 약간 좀 알리바이 만들려고 통화하러 온 걸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아니야 아버님. 그럼 일반인이야? 일반인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줘. 아니 뭐 수님 같은 경우에는 통화 조금만 해보면 알지.
왜? 나 되게 그 의미심장한 사람이야. 의미심장한 사람이라고? 왜 의미심장한 사람이야? 나 되게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약간 판마 파탈이랄까? 그럼 그게 살인자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은 순수하지. 뭔 개소리야 이건 또. 뭐 오늘 뭐 술 먹고 방송하세요? 아니 아니 뭐 아 근데 어쨌든 알리바이는 증명된 거지. 내가 시민인가 이런 건 믿을 수 있겠지? 그 오늘 특수직업이시죠? 아닌데요? 맞는 거 같은데요 말투가? 아닌데요? 혹시 언니 살인마야? 네 살인마라서 특수한 그 스파이를 찾고 있거든요. 아 진짜? 지랄 너. 나 일단 아니야. 난 아니야. 아 그래? 아니 아원님도 살인마 아니잖아. 아원님 특수 직업이야? 아니 그냥 내가 어디 구멍에 빠졌는데 낭떠러지라서 지금 깜짝 놀랐네. 아 여기 밖에 아 여기 유리 밖에네. 뭐야? 뭐지? 아닌데? 일단 아원님은 살인마 아닌 거 확인. 나 살인마 아니야. 나는 킹바닌에 걸렸다고. 오늘 킹바닌에 안 걸렸으면 수진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겠어? 그치. 만약에 아원님 그 추리 뭐 하게 되면 말해줘. 알았지? 알겠어. 뭐야 뭐고 왜 쳐 씨. 살인자 누구지? 아 여기 맵 바깥인가 보네. 아 아니면 저런 데 있나? 올라가 볼까? 어? 나 플라이라고? 뭐야? 나는 능력 얻었어! 자 플라이 오프. 위에서 보이면 잘 보이거든? 철블럭을 찾아야 돼. 우리가 발견한 블럭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안에 뭐가 있나? 없어. 역시 위에 올라와야지 잘 보인다니까. 자 일단 조합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세 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이 중에 누군가는 뭐 발견했을 수도 있고. 뭐가? 보사야 뭐하고 있어? 저는 지금 누구를 김장 담궈야 되나 보고 있었죠. 얘는 또 마이크가 갑자기 작아졌대? 보세요. 김장 담굽니다. 3 2 1 가. 안 담그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살인마 네? 초보야 지금. 살인마 초보요? 어 아니 근데 아거님은 혹시 스파이십니까? 스파이? 오늘 특수직업 스파이야? 네. 어떻게 알아 니가? 방금 전에 스파이 있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맞아? 어 오늘 근데 오프닝 때 특수한 직업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어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머싸가 방송 전에 스파이 있다고 말했다는데 맞아? 어이 못사! 예 그런 소리 누가 하랬지? 아 물어보잖아 이 새끼가! 얘세! 그런 말 안 되지! 아구가 잘못했다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갑자기 스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핑맨이가.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말해줘 하면서 우리끼리 통화방에서 했어. 그래서 아니 이걸 우리한테 스포해버리면 어떻게 했는데 아 이미 말한 거 그러면 방송에는 일단 말하지 말자 해가지고 아까 핑맨이가 아 스파이가 아니라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정정을 했는데 어싸 이 새끼가 갑자기 방송 전에 말해줬으니까 알고 있다 이 지랄 떨길래 와 미친 새끼인가 했어.
아직 스파이가 있다. 와 진짜 미친 새끼네 저거 진짜.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살인마는 누구지? 그래 우리 말고 시청자분들은 몰랐지 정확하게는. 후 그렇다 하고 스파이가 맞나? 너 스포 뒤지네? 너 뒤질래? 아 어차피 10분 뒤면 다, 10분 뒤면 다 알려줄 사실이었어. 버퍼링이 자세가 아 저 새끼 미친놈이라니까. 아 그래서 야, 근데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다 못 들은 거라고 하고 진행하자. 님들 못 들은 맞아요. 거예요. 님들도 모르는 거임. 야 근데 오늘 지나가지 마. 이렇게 대놓고 말했는데 저 새끼가 오자마자 말하는 줄 알아? 악어 스파이냐? 어? 오늘 특수지가 스파이? 어 스파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방송 전에 말해줬거든 이치란 떨기를. 어? 누가 넣었어? 어? 잠깐만 뭐야? 어, 남봉 내 옆에 있음. 남봉 내 옆에 있음. 중력이야? 나 살아있어. 난 너블리 안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어 있네? 후 큐트. 내가 핑맨 죽였어. 이거 만득이나 핑맨이나 어? 핑맨? 베리 어? 왜 리타 없는 사람으로 규정지어? 통화방에 없는 사람이겠지? 내가 핑맨 죽였다고. 어? 통화방에 없는 사람이 그러면 살인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사실 내가 핑맨을 죽이고 핑맨인 척을 하고 있었지. 내가 죽였어. 어? 잠깐만 근데 이거 가능성은 사실상 핑맨이가 만득이를 죽였고? 아니 근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만약에 만득이가 핑맨... 죽었다? 이거 머싸입니다 여러분들. 만득이 옆에 머싸 있었거든요? 5초 전에? 근데 나 가자마자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만득이한테 연락을 해요. 만득이한테. 만득이가 없으면 머싸입니다. 진짜 99.9% 확률로. 나 없었는데? 잠깐만.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머싸씨. 나 없었는데? 모차야 너 마피아야? 아 그러니까 악어님한테 스파이냐라고 물어봤네 저 새끼 자기 팀 모차야. 찾으려고 와 너지 임포스터 나 아닌데? 야 모차 맞네. 아 저 새끼 왜 키 못하냐 본 거 같기도 한데 모차 택 너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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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 새끼한테 오늘 살인 맞았냐 개 못하는데? 아니 그니까 저 새끼 죽여야지. 아 죽여버려 봐 이씨야! 아니 맞아볼래? 죽여보든가! 아니라고! 근데 진짜 그러면 중력이와 죽여보자 머싸를. 내가 왜 미친. 오케이 일로 와봐요. 자 오늘 너무 장시간 너무 통화 오래 하면 안됩니다. 흩어지세요. 아 그리고 인간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재료 아이템 찾았습니다. 어? 그럼 우리 벌써 두개 찾은 거네. 재료 뭐야?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그러면 고춧가루입니다. 순이님이랑 어디서 이제 찾으셨나요? 만드기 시체 옆이요. 어디로 넣어야 돼? 만드기 시체 옆이요? 아니 근데 조합 넣어? 장소를 발견 못했어. 아직 그러니까 아직 못했어. 그냥 맵 다 뒤져봐야 돼 이거. 맵이 엄청 큰데? 오케이 우리 찾으면은 정보 공유 좀 하자. 맵 겁나 넓어. 샹. 오케이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히든템 못 찾으신 분 제가 좀 팝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얼마죠? 예 수고. 저 여기 하나 누가 발견한 거 같고. 악어 어 어둠이 짙으면 빛은 밝아진다. 너구나. 어 나야. 누가? 너네가 내가 스파이야. 너네가 살인마랑 스파이야? 그걸 왜 내 있는 곳에서? 네가 안 나간 거잖아. 네 왜 안 나갔어? 미친. 야 이렇게 들은 이상 더 있으면 안 되냐? 누구 죽일 거야? 꺼져봐. 너 죽일 거니까. 그렇게 바빠해? 아니 제가 재밌는 정보 하나 있거든요. 뭔데? 그 마크 채팅을 쭉 위로 올려보면은 어. 추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쭉 올려보면 이게 인벤토리를 처음에 탭을 뽑고 연 사람들이 목록이 딱 뜨거든요. 쭉 올리면? 어 나 나갔다 돌아왔어. 아씨 내가 누가 떴는지 딱 얘기해줄게. 악어 그 다음에 그 인벤토리 열기 과자 알죠? 어 뭔지 알아. 악어, 순잉, 리타가 딱 열었었거든? 너브리까지 열었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추리를 해봤지. 이거 처음에 뽑자마자 인벤토리를 여는 애들 특성은 템을 숨기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숨겨야 하는 아이템이 이제 무의식 중에 나와가지고 인벤토리를 열어가지고 템을 안에 넣어서 숨기는 거지. 그럼 세 명이나 살인마가 있는 거네? 아니 그 중에 있다 이거지. 살인마나 이거 히든 직업을 가진 애는 분명 열었을 거다. 이게 내 추리거든. 근데 그게 순잉이랑 너브리가 있다고? 나랑?
리타. 리타도 있고? 난 일부러 열었어. 근데 순잉이 진짜 수상해. 내가 대화해봤거든? 뭔가 특수 직업이든 살인마든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생각해봐. 살인마인데 이거 인벤토리 안 연다? 안 열 수 있어? 무조건 열지? 무조건 열어. 어. 근데 바로 연애들이었거든 얘네가? 어? 야 내가 위에서 순잉 쳐다보고 있거든? 어. 순잉 따라다니까? 아니 나는 리타를 떠보...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있었냐면 방리타를 떠봤거든? 방리타를 떠봤다고? 방리타한테 딱 전화한 다음에 내가 그냥 개뜬 거 없이 야 나 살인마야. 아니 그러니까 야! 야! 나야! 스파이 나야! 아 리얼? 그래서 아까 리타가 그렇게 리액션 한 거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악어 놀리는 것 같아서? 야 그러면 오늘 리타 죽인 다음에 살인자 우리인 척 할까? 아 그게 얘가 지금 스파인 것 같은 게 야 살인마 나야 아, 아 스파이라고 했지? 어어어 어, 어. 아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살인마 나야 너 지령 받았지 하니까 얘가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야 나 책이 있어 뭐 읽어봐 당신은 스파이입니다 당신은 살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를 도와 이지라라고 있었거든 지금 어어어 어, 어. 나 살인만 줄 알아 아 근데 방금 그 정도의 멘트는 그냥 지어낼 수 있는 멘트인데? 아 그래? 어 근데 사운드가 리얼이었어 너 난 거 지령 안 받았다니까 어? 난 안 받았는데? 이러고 있거든 지금 뭐자 저기 앞에 일단 순이님 있다 리타 있다 아, 낙대 안 받네 역시 일단 얘, 나 지금 살인마 알고 있거든 살인마? 어 야 근데 진짜 살인마를 추리해야지 일단 스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인마 스파이는 근데 살인마를 알지 않나 보통? 몰라 보통 알텐데? 너 그냥 놀아주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리타? 아 그래? 왜냐면 스파이가 살인마를 모를 리가 없잖아 스파이 짓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이즈를 딱 봤을 때는 박리타가 진짜 놀란 사운드던데 근데 리타가 생각보다 살인자를 찾아라 잘하는 거 알아? 어 연기 잘해 저 새끼 구라 잘까? 근데 연기를 딱 안 연기를 딱 내가 봤을 땐 연기를 할 사이즈 그 틈을 내가 살짝 안 주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딱 먹힌 케이스 같긴 한데 일단 확인 오케이 야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변수까지 일단 어? 리타를 좀 의심할만 하다 정보는 줬으니까 근데 만약 내가 진짜 살인마라면? 그니까 너네 지난번에 그 지랄로 나 놀렸잖아 저 새끼 나갔네? 일단은 핑맨이가 저 지랄로 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저.. 살인자일 수도 있어 와 배에도 없다? 야 근데 맵이 진짜 개넓은데요 넓은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 이런데 블럭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악어 어 개똥도 악에 쓰려면? 개똥도 악에 쓰려면? 약에 쓰려면? 뭔데? 없다 아 스파이 아니네 아 이씨 지랄노? 아가씨 인간이야? 뭐야 깜짝이야 너부리 미친 새끼인가 이거 아니 왜 난 살인자로 안 생각해주는데 미친 새끼야 너는 보통 어? 너 살인자가 진짜? 왜 살인자인 척 안 하지? 아 살인자인 척 진짜 살인자라니까? 하고 있네 개소리야 난 살인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인자라고 너가 진짜 살인자라고? 그럼 보통 뭐. 얘가 맨날 이러는데 가끔 이 멘트 할 때 살인자일 때가 있거든?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맞아 악어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이다 어. 거짓말은? 잘 못해 심리를 못.. 아 아니네 스파이 인준아 물어볼게 건너쌉? 빛이 어두울수록 뜨겁게 빛난다? 어? 형 내려와봐요 어? 잠깐만 지랄하네 저 새끼들 아 새끼들 새끼들 말하러 왔는데 지 새끼들만 말하다가 아니 근데 조합템 찾았어요 조합템? 지금 난 못 찾았음 지금 두 개 못 찾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디서 찾은 거지?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데? 일단 저쪽에 그 하나 있었는데. 누가 찾았는데? 어디 어디 어디? 이 앞쪽에서 하나 발견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 저랑 너블 씨는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그 매개체거든요. 어? 남봉 씨. 마티 마티. 남봉 씨, 남봉 씨. 네? 저랑 오늘 네. 어, 믿고 한번 같이 다녀보실래요? 오케이. 아버님 그러면은 제가 이 맵의 비밀 하나를 제가 아버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 나 빼지 마. 나 빼면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셋이 우리 쭈리 동호회해. 오케이. 마디 마디. 어린이 탐정단 출동. 어린이 탐정단. 마디 마디. 오케이. 힘을 합치자. 인원이 많아지만큼 추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 에펠탑으로 오라오. 아 오세요. 어 오케이. 자 에펠탑 가는 중. 여기 간첩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새끼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좀 약간 이거 떡밥일 수도 있어. 처음부터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왔어 왔어. 어? 왔어. 어? 와 남봉이랑 나는 또 알리바이가 검증됐어. 그러니까 뭐야 근데 아버님이 이것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잡은 거 아니야 이거? 나 에펠탑에 있는데 아버님 알리바이는? 나 에펠탑에 있는데 에펠탑이라는데? 에펠탑에 있는데 나봐. 에펠탑에 오라 해서 에펠탑에 있었는데 그리고 에펠탑 좀 어디 어디 헬기 아 헬기 헬기 헬기, 헬기. 어 그 이 근처에서 사람이 죽어야지 다 뒤져봐 그래, 진짜 아지매 나가세요. 아버 대박 사건! 뭔데? 내가 목격해버렸어. 뭐? 뭘. 누굴? 뭘? 만봉이랑 너희랑 같이 있었어. 어? 어? 저 새끼다. 야 순행이다 이거. 어? 지금 잠깐만. 살인이 일어난 타이밍에 일부러 헛소리를 하면서 주의를 산만. 야 이거 진짜 순행인데? 이거 순행이다. 아니 나는 아니 남봉 너블이 알리바이를 아니, 증명해주면서 순행. 신뢰를 쌓으려는 같이 있었어 계속 수익님. 그러니까 그걸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어디 둘은, 있는데 우리? 둘은 아니라고 한 거지. 버스 앞에 있잖아. 아닌데? 버스 앞 같은데 있는 거 자, 아니야? 자, 정확하게 내가 알려줄게. 일로 와봐. 저 뒤에 시체 잠깐, 있다. 수익 뭐라고 말 다시 말해봐. 아까 말한 거. 간다. 저 뒤에 그러니까, 시체 있다. 어. 나는 남봉이 너블이 같이 있는 걸 봤어. 아까 남봉 멋사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남봉 아 남봉 너블이라 했어. 어 그래? 어, 그리고 지금은 악어님도 같이 있어. 아 그 위에서 그냥 신나게 마음경놀이 하고 있구나 누나. 근데 우리가 잠깐 버스에 있었거든? 근데 사실상 그 버스에는 킹맨 리타가 있었어 방금. 어야 머싸가 어? 저쪽에서 뛰어왔어. 잠깐만 야 잠깐만 그러면 머싸 아니야? 아 머싸 아니야. 아 그니까 소거법으로 제거할 만한 애 중에 일단 남봉 제거 중력 제거 그리고 저거 거시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저거? 나나나나 나. 어? 아버님 일로 와봐. 아버님 일로 와봐. 진짜 시체 있어?